예, 안녕하세요. 배상우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방향이고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들으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그 맥락으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참 그 방향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27년 전에 제가 원래는 성악을 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성악을 했었었는데 27년 전에 제가 대학에 떨어지면서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인생에 무대에 설 일은 다시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무대 위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태까지의 살아온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방향은 어쩌면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참 많은 방황을 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한 90% 이상 되시는 분들이 20대 이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생각했었을 때 방향 제가 아까 대표님이랑 같이 저도 66년생인데요 4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방향에 대해서 최근 한 7년 정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있는 회사가 서치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네, 헤드헌팅 회사죠.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그 이력서만 한 몇천 건이 되고 그리고 만났던 분들이 수백 명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면은 그분들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방향을 같이 매칭시킬 수 있는 요즘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20대를 생각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라고 이게 계속 돌아가네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는 정말, 에너지도 넘쳤고, 3박 4일 잠을 안 자도 괜찮았었고, 그때는 참, 잘 나갔었던 그런 때였다. 이게, 자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컴퓨터를 그래갖고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 자기는 정말 20대에 즐거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절대 저는 다시는 죽어도 안 돌아갈 거예요.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왜 20대는 다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대를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었고 날씬했었고 예뻤고 그때는 정말 몇날 며칠 잠을 안 자도 이렇게 힘도 넘쳐 썼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도 되나요? 한번 20대가 왜 아름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꽃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해운목이에요. 이 꽃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운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실제로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꽃을 피운 그런 꽃입니다. 해운목인데 해운목 하나를 키우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물도 줘야 되고 그리고 뭐 해가 나면은 해 쪽에다가 내놔야 되고 또 추워지면 안으로 넣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음악도 틀어주고 영양분도 주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 꽃이 딱 피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는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여태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현재까지가 그런 보호막 속에 살았었던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부모님의 그 이상 꿈, 부모님이 이렇게 쌓아주시는 그런 보호막 속에서 어쩌면 화초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직장 구하기 힘들어. 그리고 이제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에 딱 던져지죠.
변세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키울 만큼 다 키웠으니 이제는 니네가 밥벌이 해라 이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남들은 좋은 기업을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숲속에 이렇게 길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그 단순하게 직장을 구하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여태까지 못 겪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서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기업에 또 들어갔는데 힘들긴 중에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의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거나 이런 그 갈등들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고민들은 조금만 한 30대, 40대, 한 40, 30대 후반 정도만 되면은 다들 이야기를 해요. 나의 20대는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그 20대의 고민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아름답죠? 숲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그 위에 무지개가 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나와 봐서야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숲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 할수록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나왔었을 때 20대가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20대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저는 이제 거의 대학교를 제가 숙대를 나왔는데 숙대 86학번이에요. 정치외교학과인데 나오자마자 바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20대 후반은 거의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자유로웠는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내가 도대체 공부를 왜 하고 있는 건지 공부가 끝나고 들어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이는 거가 과연 맞는지 굉장히 가치관에 대한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에 그때 그 어떤 기억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이렇게 만났던 그 몇 가지 그 소중한 인연들이 있었어요. 그 인연들 때문에 제가 20대를 아름답다라고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방실방실 잘 웃는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웃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등치가 크고 그리고 또 인상으로 딱 보면 좀 무서운 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길을 딱 걸어가는데 미국 흑인 그 이제 거지처럼 보이는 그 분이랑 딱 다가오는데 분명히 돈을 달라고 그런 거는 뻔하고 그래서 제가 인상 있는 대로 쓰고 지나갔어요. 말만 걸기만 해봐라. 제가 이런 얼굴을 다 지나가는데 그 흑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Hey, pretty.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하죠. 예쁘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가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좀 웃어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흑인, 거지한테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혹시 웃었더니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너처럼 이쁜 웃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웃지 못하고 사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앞으로 웃어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잖아요.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이렇게 열악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너무 살치스러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웃으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두 번째 사건, 20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제 친구가 나는 도대체 이것도 겁나고 저것도 겁나고 뭐 내일도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외국 친구였었는데 동양 무술 같은 거에 되게 관심 있는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뭘 두려워하냐. 사람은 네 마음속에는 우주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우주 속에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이론들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거를 갖고 있으면 선글라스를 낀 것과 같아서 그 답을 보지 못할 뿐이야.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들은 순간에 그러니까 매직같이 나는 다 알고 있어. 단지 내가 못 볼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겁먹고 가지 말자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었냐면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숙대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다시 태어나시면은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인생을 살 거다. 지금까지에 대한 삶의 후회가 없고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정말 누군가한테 나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았다. 그러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세 가지가 저의 지금까지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세 가지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한 40이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아 그때의 어떤 가치들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워드릴 수가 있는 거는 20대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30대면은 나아져야 되잖아요. 30대, 40대에도 혼란은 계속돼요. 배드뉴스죠. 근데 이제 내성은 좀 생길 거예요. 제가 지난 그 7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받았던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30대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사실은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를 옮기고 싶어요. 어디 좋은 데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일은 정말 지긋지긋해요. 다른 일 없나요? 구조조정 때문에 이직을 해야 된대요. 저 이직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없을까요? 연봉을 더 주는 곳은 없나요? 일이 많아서 가족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딴 회사 없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의존을 했었잖아요. 근데 30대, 40대에는 회사에 의존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회사가 만들어진 상황, 회사의 재정적인 환경, 그리고 회사에서의 업무, 이거에 제가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면서 거기가 변화가 있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제서야 수동적으로 다른 데를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최악은 어떤 질문이 나올 때냐면은 40대, 진작 좀 준비 좀 할 걸. 도대체 지금 사업을 하면 어떡하지? 요즘에는 예전이랑 틀려서 갑자기 사업을 한다라 그래갖고서는 내 그 퇴직금 받아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제가 제 그 지인들 친한 아주 좋은 기업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나는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그 우리의 방향이 있어요. 이 질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현실을 좀 직시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1년, 2년, 3년 요것만 지금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죠? 혹시 아세요? 80. 이제 그 남자들은 78세, 여자들은 83세. 여자들이 5년 더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숫자도 요즘에는 조기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90세, 100세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대, 30대, 40, 50대 시간 굉장히 빨리 가요. 뒤로 가면은 거의 눈 깜짝하면 1년 지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어떨 거야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직장인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전체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직장인으로 산다라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전체를 봤었을 때 내가 이 직장에 들어와갖고 60대 중반까지 그 회사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은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회사에 임원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조직 체계상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직장인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딸에게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사후정액이 아시죠? 40대 중반의 정도가 되면은 정년퇴임을 해야 되는 나이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30대? 30대 초반이면은 정년퇴임하는 거를 삼촌땡이라는 그런 또 신종어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우리가 깝깝하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얘기하는 건 좀 깝깝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산다. 회사에 의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저는 경력 컨설턴트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경력 관리에 대한 그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경력 관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지나가고요. 경력 관리라는 거는 한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좀 영리하게 직장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5년, 4, 5년마다 회사를 옮기세요. 그래서 더 연봉이 좋은 곳, 더 네임 밸류가 더 좋은 곳, 네임 밸류가 좋은 곳, 그리고 나의 경력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일정 시기에 이렇게 움직여가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력 관리를 할 때 한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이 회사의 임원까지 올라갈 거야. 대표이사까지 올라갈 그 꿈을 갖고 있어 라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난 직장이 안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사업가의 길을 가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죠. 그러면은 경력 관리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형태가 제일 경력 관리를 잘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첫 번째죠. 두 번째로 쫙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봤었을 때는 경력 관리를 잘하는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내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타성이 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3, 4번 정도의 직장 이직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경력 컨설턴트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가 잘 살았다라는 그 확신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음이거든요. 이 다음을 어떻게 살 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도대체 뭐 20대서부터 직장 생활 안 하는 분들도 계속 우리는 90살, 80살까지 살아야 되는 이걸 어떻게 갈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40대 중반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도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40대 후반까지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좀 깝깝하시죠.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좀 전에 그 커리어 매니지먼트를 보면은 그 직장 생활 내에서의 경력 관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공적인 경력 관리를 하려면 약간 개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80년, 90년을 전체로 봤었을 때 나는 어떤 능력을 키워갈 것이냐. 이게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가든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되고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느냐에 대한 그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축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의존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생존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존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부모님께 의존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회사에 의존을 했었고 그 의존하는 그 정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30, 40, 50이 됐었을 때 적어도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의존도는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회사에서 동떨어져서 내가 나 혼자서 독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생존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업무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하나의 1인 기업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져야지만 40대 중반에 독립이나 전직을 했었을 때 생존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생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또 막막하죠. 도대체 무슨 생존력을 갖게 될까? 그런데 아까 그 전 타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똑같을 거예요. 생존력이라는 거에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면은 저는 가치 트리, 그 밸류 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까 제가 왜 미국에서 20대에 만났던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저는 경력관리 잘 못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불과 한 8년,
7-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사이엔가 저한테 굉장히 분명한 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가치라는 거는 뭐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었었을 때, 그리고 세상에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이 나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뿌리가 점점 자라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뭐 사랑이 가치의 전부였던 적도 있고 그리고 돈이 뭐 인생의 전부였던 그런 적도 있고 왠지 좋은 직장이 전부일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지만은 어느 사이에 제가 찾은 저의 가치는 부모님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 가치가 돼서 이게 어떤 거가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부모님이었었어요. 부모님이라는 절대 가치를 놓고 뿌리가 두꺼워지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다른 가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뿌리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웬간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충분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생존에 필요한 생존력 생존 기술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돼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나뭇잎도 많고 열매도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능력에는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쌓을 수 있는 능력들이 많아요. 그거는 기업이 큰 기업에 들어가면 큰 기업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벤처기업에 들어가면 벤처기업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1인 기업이 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독립을 했었을 때 여러분 안에 기업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 안에는 영업부서가 있고 마케팅부서가 있고 재무부서가 있고 인사부서가 있고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들이 갖고 있는 업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 20년이라는 시간 남아있잖아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모든 능력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 걸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존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리더십, 뭐 위기관리 능력, 회사들은 다 하고서 여러분들은 회사로부터 많은 돈을 받으면서 나의 생존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들어가서 수동적으로 회사가 시키는 대로 회사가 업무가 많아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충분하게 즐기면서 능력들을 쌓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업무력, 시장 분석 능력, 나중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장 분석 능력서부터 재고 회계할 수 있는 것까지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 하는 능력, 홍보 마케팅, 나를 홍보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40대 중반이 됐었을 때에는 아 이제는 내가 독립을 할 만한 모든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끝맺음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강사로 나와 있는 많은 분들도 누구가 성공했고 누구가 실패했고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부모님을 포함해서 누구한테도 누가 정답이고 아니다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그 뭔가 두려워하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방향은 내가 선택한 방향이어야지 되지 지금 신문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거는 참조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이야기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조를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내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실수와 시행착오는 각오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시행과 시행착오가 없는 삶은 아까 말했던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시행착오와 어떤 실패가 많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랬던 일들이 많아요.
정말 아, 내 당장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힘들었던 일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나는 나만의 나라는 그한 브랜드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살면은 그게 여러분의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는데 20대들이 미래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뭐 이렇게 그뭐 공포스러운 일, 슬픈 일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신 분들은 다 겪었던 일들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은 시도를 안 해보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몇 년이 남아있죠? 저보다 많이 남았잖아요. 한 60년 남았나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고 굉장히 많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반드시 찾아내서 그게 꿈이든 가치이든 뭐였든 내가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말하는 게 뭔지를 반드시 찾아서 그 방향에 따라가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한번 즐겨보세요. 이게 즐긴다라는 거가 좋은 일만 있어서 즐기는 거는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어야지 나중에 그 일이 즐거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아주 다양한 사건들로 넘칠 거예요. 저는 아주 되게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가 제가 그거를 또 넘어서는 순간에 저는 더 강해질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조이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